안녕하세요, 여러분. 대성입니다. 제 2섹션 파일 관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파일 관리 명령 어렵지 않으니까 가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 파일 관리 명령은 일단 오피스 단추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. 일단 오피스 단추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었고, 일단 오피스 단추에 새로 만들기 도구는 이렇게 생겼고요. 그다음 바로 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N이에요. 여기서 얘기하는 N이라는 거는 새로운 이유를 뜻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N 누르게 되면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어준다,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, 또 오피스 단추의 열기 뭐 말씀 안 드려도 오픈이죠. 이게 폴더가 열리는 모양의 도구. 그다음 컨트롤 O 말씀드린 대로 오픈의 약자다라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저장, 우리 디스켓 모양. 이 디스켓이 이제 뭐 예전에는 많이 쓰여가지고 이제 당연히 금방 알지만 요즘은 이 디스켓이 찾아보기 힘들어요. 아무튼 저장의 개념입니다. 아, 우리 그 조심하실 건 뭐냐면 컨트롤 플러스 S. 뭐의 약자일까요? 세이브죠. 그죠? 저장하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가셨던 게 뭐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F12를 눌러줘도요, 저장이 됩니다.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. 그냥 맞다 틀리다로 또 언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요,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래 있던 파일에다가 어떤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, 그러니까 기존 파일은 그대로 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죠. 자, 얘는 F12입니다 그 다음 보기 탭에 가면 이제 창 그룹의 작업 영역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업 형태, 작업한 형태 그대로 그 영역을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창의 배열이라든가 열려진 통합 문서 목록 등 그 현재 작업 상태를,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작업 상태를 그대로 저장한다. 조심하실 건 이제 확장자 XLW라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. 여기서 W라는 거는 작업이니까 워크의 약자가 되겠죠. 그렇게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그다음 오피스의 단추, 그죠? 컨트롤 플러스 F4.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. 현재 작업 중인 문서, 통합 문서를 닫아준다라는 거. 자,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. 한번 직접 엑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바로 이 부분이죠. 오피스 단추 이 부분, 새로 만들기, 열기, 저장, 다른 이름으로 저장, 바로 이런 부분들이 파일 관리에 해당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보기 탭에 창 그룹 가면 작업 영역 저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뜨죠. 그럼 확장자, 바로 여기 작업 영역 파일 그려놓고 XLW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됐고요. 자, 엑셀 화면 크기를 좀 맞춰드릴까요? 이렇게 됐고요. 자, 이제 열기 가겠습니다. 컨트롤 플러스 O 단축키 아까 말씀드렸었고, 그 오피스 단추의 열기다, 그죠? 뭐 어렵지 않고. 그 다음에 그 열기 대화 상자에서 여러 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한 번에 여러 개 통합 문서가 열린다,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인접해 있는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, 그러니까 처음 파일, 시작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누른다,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파일을 갖다가 클릭해서 선택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서로 떨어져 있는 파일 같은 경우는요, 바로 컨트롤 키다라는 거. 이미 우리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파일 선택할 때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이렇게 연속적일 때는 SHIFT Shift고,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, 그죠?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CTRL 컨트롤이다. 이렇게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렵지 않겠죠.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선택된 파일을 취소할 때는 컨트롤 눌러서 그 선택한 파일 또 취소할 때는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취소해라, 그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. 자, 뭐 내용은 뭐 길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. 자, 요거는 이제 최근 문서 열기인데요. 최근 문서 열기.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에 대해서 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오피스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
최근 문서 파일 목록이 나타난다라는 거.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파일을 열 수 있다라는 거죠. 아울러 이제 그 엑셀에 가신 그 오피스 단추의 엑셀 옵션, 바로 이 부분이죠. 엑셀 옵션인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부분, 그 고급에 가시면은 최근 문서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. 또 문서는 0에서 50개까지 지정이 가능하고, 아울러 0으로 지정하게 되면 당연히 목록 나타나지 않죠.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. 자,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면에 잘 안 보이니까. 바로 이 부분이죠.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, 최근 문서가 나타난다는 얘기고, 그 다음에 엑셀 옵션을 누르게 되면, 자, 여기 같은 경우 그 문서 개수를 갖다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. 여기 쭉 가면 그 최근에 표시할 문서 수,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, 그죠? 현재 17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? 그죠? 안 내려가죠. 더 이상 마이너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. 그 다음에 또 올려보겠습니다. 어디까지 간다? 50까지 밖에 안 간다라는 거죠. 이해하셨죠? 바로 그 부분입니다. 지금 제가 51을 입력하려고 키보드를 눌렀거든요. 안 되죠. 0부터 50까지 정수를 입력합니다. 이렇게 뜨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부분들, 숫자적인 개념만 조금 맞다 틀리다로 언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최근에 사용한 그 문서 표시는 0에서 5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. 우리 한 10개 정도 해놓을까요? 그 다음에 확인 됐네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파일 열기인데,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. 매우 중요합니다. 이 텍스트 파일 열기는 왜 중요하냐면요, 기존에 이제 어떤 그 데이터 파일이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. txt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, 그렇죠, 엑셀에서 열어서 쓰고 싶다라는 거죠.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. 그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기능입니다. 할까요? 텍스트 파일을 엑셀에서 열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가 자동으로 열려요.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오피스 단추에서 이제 열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파일 형식을 텍스트 파일, 예를 들어서 이제 PLN, TXT, CSV, 얘를 지정을 하죠. 그럼 이제 텍스트 파일들이 보이게 되는데, 거기서 텍스트 파일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된다. 이 문구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 난 적이 있는 거죠.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텍스트 파일 열기인데, 자, 열기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. 자, 잘 보일까요?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화면을 좀 제가 이동하겠습니다. 옆으로. 바로 이 부분에서 텍스트 파일 여기 있죠. 선택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바탕화면에서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 파일 바로 여기죠.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파일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놨어요. test.txt 얘를 불러오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test.txt 누르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이렇게 마법사가 뜬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것 자체를 지금 시험 문제 물어본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, 데이터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다. 1단계에서는 이제 뭘 하겠냐, 그 원본 데이터가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냐, 너비가 일정하냐, 그걸 물어보는 거죠. 자, 우리 같은 경우는 구분 기호로 분리됐다. 다음 누르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제가 스페이스바를 띄어서 했거든요. 그럼 이제 공백이라고 하겠습니다. 탭은 지우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자체가 그냥 텍스트 또는 일반이에요. 그럼 뭐 일반 그대로 놔두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텍스트 마법사 1단계, 2단계, 3단계 거쳐서 마침. 이렇게 되면 텍스트 파일이 엑셀의 요 셀에 맞게끔 오픈이 된다는 얘기죠. 불려진다라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에서 그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도예요. 그게 바로 텍스트 마법사입니다.
어렵지 않죠? 자,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엑셀에서 그 저장 가능한 파일 형식, 뭐 시험 문제 이제 낼 수밖에 없겠죠. 엑셀에서 통합 문서 XLS에다 뒤에다 X들 하나 더 붙인다는 거, X 하나 더 붙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 매크로 같은 경우는 뒤에 M이 붙어요. M.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붙어요. 이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엑셀 2007에서 이제 2003까지는 X가 없는 XLS 그냥. 그 다음에 XML 데이터, XLM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. 그 다음 웹페이지에 보관하는 거는 MHT 또는 M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, 그죠? 이것도 마찬가지고.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요거요. 서식 파일 XLTX 요건 좀 조심하시고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매크로도 뒤에 M이 붙죠?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이거 백업 파일 XLK 조심하시고. 그 다음에 서식 파일 XLT, 그죠? 2007에서 그 XL97에서 2003까지. 그 다음에 TXT 요거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. 텍스트 파일인데 탭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TXT고, 또 유니코드 같은 경우 유니코드 텍스트도 TXT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거 있죠? CSV. 아까 잠깐 봤었는데 이 CSV가 뭐의 약자인지 그 자체는 묻진 않겠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. 콤마, 그죠? 그 다음에 separated 분리되어 있다, value, 그죠? 그래서 콤마로 분리되어 있는 수치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콤마 separated value 약자. 그 다음에 텍스트인데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PRN입니다. 이거 여러분들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TXT는 탭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 조심하시고, 그 다음 PRN은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. 시험제 나온 적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좀 중요한 건 여기 뭐 다시 한번 작업 영역 파일 아까도 말씀드렸었어요. W 뭐의 약자였다? 그렇죠. 워크대 워크다라는 거죠. 워크의 W 작업 영역 파일.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. 자, 이번에 저장하기 가겠습니다. 저장하기 단축키 컨트롤 S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의 약자다. 그렇죠? 세이브. 그다음에 컨트 시프트 플러스 F12도 된다라는 거죠. 자, 통합 문서 저장. 말 그대로 오피스 단추의 저장 또는 오피스 단추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줘라라는 거죠. 그래서 저장 위치. 그다음에 파일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라라는 거죠. 그다음에 그 이미 어떤 파일 이름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오피스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기존 이름으로 오버라이트 덮어 쓰는 거죠. 뭐 당연한 거고.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추가된 내용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고 이전 건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얘기죠.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파일 이름에 쓸 수 없는 문자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. 이 부분 조심하시고. 그 다음에 엑셀에서 저장할 때 엑셀 통합 문서 XLSX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새 통합 문서의 환경 설정이라고 돼 있죠. 바로 이 부분인데 아까 엑셀 옵션은 이제 한번 보셨죠?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기본 설정에서 다음 글꼴 사용이라든가 글꼴 크기, 그 다음에 새 시트의 기본 보기, 그 다음에 포함할 시트 수를 설정할 수 있다. 이거 새 통합 문서에서의 환경 설정 부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. 자, 엑셀 옵션의 기본 설정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죠. 기본 설정에 오시면은 그 선택 영역에 미니 도구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, 또 실시간 미리 보기, 어떤 작업한 거에 대한 그 미리 보기가 바로 뜰 거냐 안 뜰 거냐, 그 다음에 이제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색 구성표 이 부분들,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거 이제 나중에 배울는데 이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렬이라든가 채우기 순서에 사용할 어떤 그런 목록들이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목록이에요.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. 그 다음에 글꼴, 어떤 글꼴을 사용하고 크기는 뭐고, 그 다음에 새 시트의 기본 보기는 뭐고, 그 다음에 포함한 시트 수는 몇 개고, 바로 이 부분이죠. 또 사용자 이름은 뭐고,
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게 이거 사용자 지정 목록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지금 왼쪽에 보면 Sunday, Monday, Tuesday 쭉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뭐 세 글자로 나오고 또 풀네임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January, February, March 이것도 1, 2, 3, 4도 풀네임으로 또는 세 글자로 해서 약자로 해서 나왔죠. 또 월, 화, 수, 목, 금, 토도 마찬가지고 또 1월, 2월, 3월, 4월 또 1분기, 1, 4분기, 2, 4분기, 3, 4분기, 4, 4분기 그죠? 또 자축인묘, 진사오미, 갑을병정 이것도 되고요. 많죠?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1월, 2월 이렇게 선택했는데 여기 지금 삭제가 안 되죠. 삭제 버튼 자체가 반전이 돼버리죠. 근데 여기 밑에 사장, 부장, 차장, 과장, 대리사원 요거는 삭제되죠. 왜 그러냐면요, 미리 사용자가,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.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추가한 거는 삭제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엑셀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이건 지울 필요가 없잖아요. 그죠? 지우게 되면 이거 진짜 다 지운다니까요. 다 지워버려요 학생들이. 그렇기 때문에 삭제 버튼이 반전이 돼버려요. 그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.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. 우리가 정의해서 입력했던 거는 자 바로 그 부분이고, 그 다음에 포함할 시트수 1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요, 조금 시간이 걸려도 가겠습니다.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? 네, 맞네요. 255. 자, 이렇게 255까지밖에 안 가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256을 입력을 하려고 시도라니까 1부터 255까지 정수를 입력하라.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,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56개, 257개 필요해요 시트가. 그럼 어떻게 하겠냐? 돼요.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255까지밖에 안 갔지만 255개 한 다음에 우리 워크시트 삽입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256, 257 컴퓨터 리소스가 있는 한 계속 추가가 돼요.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. 다만 엑셀 옵션에서 이 부분에서 255까지밖에 안 간다는 얘기지 그 외 시트는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. 그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옵션 가겠습니다.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파일 저장할 때 그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할 때 암호, 오픈한 다음에 뭐를 이제 또 추가한 다음에 저장하는데 추가 못하게 할 거냐,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열기 암호 줄 수 있고 또 쓰기 암호도 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읽기 전용 권장, 읽기 전용으로만 읽겠다는 그 오픈시키겠다는 얘기죠 파일을. 그래서 어디 가면 되냐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 가면 이제 도구의 일반 옵션이 있어요. 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열기 및 쓰기 암호 모두 영문 대소문자를 패스워드니까 구분해준다. 이것도 여러분들 또 맞다 틀리다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. 자,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실 거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확장자 XLK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열기 암호 255자 이내로 열기 암호 지정해줘라. 또 쓰기 암호 마찬가지, 쓰기 암호를 모를 경우에는 오피스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실행해서 파일 이름을 바꿔서 저장해줘라. 이 정도 부분들. 읽기 전용은 말 그대로 이제 읽기 전용.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죠. 한번 보겠습니다.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 바로 도구 일반 옵션 여기죠. 방금 전에 본 거 백업 파일 항상 만들게 할 거냐, 그 다음에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줄 거냐 안 줄 거냐, 또 읽기 전용 권장 됐죠. 됐네요.
자, 요번에 이제 작업 영역 저장인데, 아까 작업 영역, 작업이 워크, 그죠? 그래서 W. 요것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. 할까요?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의 위치, 그 다음에 창의 크기, 창의 크기, 그 다음에 화면의 위치 등의 그런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이고, 그런 파일을 우리는 작업 영역 파일,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오피스 단추 열기에서 파일 형식을 작업 영역 파일로 변경한 다음에 그 작업 영역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오픈이 된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보기 탭의 창 그룹의 작업 영역 저장 아까 봤었죠? XLW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직접 한번 봐야 되겠죠? 작업 영역, 작업 영역 저장 바로 이 부분들, 그죠? XLW 아까 봤던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열기에서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쪽 좀 왼쪽으로 이동해서 어디 있나요? 작업 영역 파일 여기 있네요, 그죠?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라는 거죠. 이해되셨나요?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섹션 말씀, 그 파일 관리 부분들 말씀드렸고요. 이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만 이해하시고 또 머릿속에 넣어둘 것만, 숫자적인 개념들 맞다 틀리다 그것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어렵지 않았죠?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